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8, 19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나니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모독이 나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내부를 관하라. 내부를 강화하라. 이렇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오실 날까지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삽니다. 여러분은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살고 계시죠? 예. 전쟁에는 주적이 있죠, 주적. 우리의 주적은, 한국의 주적은 누구예요? 북한이죠, 현재로선. 북한입니다. 그러나 인근에도 적이 있어요. 러시아, 중국, 또 일본은 동맹이지만 보이지 않는 그 적이로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의 적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세상과 마귀와 그리고 자신, 자아. 이세 부류가 그리스도인의 적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죠. 또 하나 있는데 네 번째, 다른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그리스도인. 즉, 마귀에게 굴복한 다른 그리스도인이 여러분에게 적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아와 다른 그리스도인은 아군 같지만 적군이에요. 이것이 바로 내부의 적인 것입니다. 자신과 그리스도인, 다른 그리스도인이 내부의 적이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함정에 빠진 사람, 마귀에게 쓰임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죠. 또 자기 소속 교회 성도와는 교제 안 하고 다른 교회 사람들하고만 교제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마음에서 이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모두가 하나님께서는 더럽다고 말씀하시죠. 좋은 게 없다고 얘기죠, 전혀. 좋은 게 없다. 오늘 19절 본문에 뭐예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모독이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나라가 그 전쟁에 패망하거나 문제가 됐을 때, 패망할 때, 멸망한 국가들, 이것은 외부로부터 침입 때문에 망한 나라는 별로 없어요. 전부 내부에서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나라가 망하게 되죠. 그런 나라들이 어떤 나라예요? 이집트라든지. 아시리아,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 전부 내부에서 일어나서 나라가 망했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다시 분리됐다가 뭐 이런 것을 반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붕괴의 원인이라는 것은 내부에서 일어나게 된다. 실수라든지 그 다음에 부패, 타락, 그 다음에 반역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역교회, 우리 그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의 그 침례교회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회다. 그 침례교회는 물론 침례를 주죠. 그렇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다. 그건 뭐냐면 반카톨릭이에요. 반카톨릭. 카톨릭에서 행사하는 모든 것은 반대다. 그 얘기죠. 카톨릭. 반카톨릭이에요. 원래. 침례교회라 하는 것은. 모든 침례교회는 그렇습니다. 원래. 그런데 로마 카톨릭이나 뭐 일반 제도권 교회 때문에 지역교회가 쓰러지나요?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인가요? 세상 사람들이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를 쓰러뜨리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하므로 파괴되거나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에서 처음 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그 점치는 소녀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막그 사도 바울 팀을 찬양하고 그러면서 하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거기에 악령을 쫓아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악령 들린 소녀 때문에 점을 쳐가지고 돈을 벌어먹던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게안 되니까 악령이 돌아 나가버리니까 점을 칠 수가 없어요. 돈 버는 게 끝났다고 얘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고소하죠. 고소하는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법정으로 끌려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들겨 맞고 차고로 채워가지고 쇠사슬로 묶여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7장 5절에 우리가 마게도니아 도착했을 때 우리의 육신은 편하지 아니하였고 사면에서 고난을 받았으니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바울이 마게도니아에서 많은 고난을 겪었을 때 그 나타났던 젊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디도예요. 디도. 디도가 나타났고 바울에게는 그것은 아주 실질적인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알맞게 나타나는 다른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은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없었으면 쓰러질 수도 있는데 일어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어떤 그리스도인이 쓰러져요. 실족한다고 얘기죠. 믿음에서. 과거에는 막 성경도 있고 기도도 있고 복음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느슨해지면서 모든 것이 다 귀찮고 싫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쓰러지는 단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원인이? 외부인가요? 아니에요. 자기 안에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서. 왠지 사람이 보기 싫고 왠지 교회도 경배도 드리기 싫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죠.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모든 것은 바로 이것이 바로 마음이 영적 전쟁터라는 것이에요. 영적 전쟁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 얘기죠. 골로새서 3장 15절에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화평이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여러분은 영적 전쟁에 휘말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화평이 내 안에 있을게 하려면 감사하는 생활을 하면 돼요. 주님께 기도드릴 때 주님 감사합니다. 저한테 뭘 해주셔서 감사하고 어떻게 인도해서 감사하고 성경대로 구원시켜주셔서 감사하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되도록 해서 감사하고 바른 성경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또 성도들을 만날 수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여러 가지 주님께서 내 필요, 뭐 건강 모든 것들을 감사를 많이 해. 그러면 어떨까요? 받은 게 너무 많으니까 마음에 화평이 오고 기쁜 거예요. 그런데 받은 것이 하나도 없고 나는 인생에 괴로운 것만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실족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교회 오래 다니고 또 심지어 신학원을 졸업했다고 해도 영적 전쟁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건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서 성장하기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어렵습니다.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데 쓰러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에 쓰러지는 것이에요. 누구나.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고 얘기죠. 목회자와 성도들 모두, 목회자나 성도들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교만하면 마귀의 올무에 걸려들게 돼 있어요. 교만하면. 자신이 별로 잘난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뭐 그렇게 나서질 않게 되는데 내가 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면 이게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그 얘기죠. 지옥교에서도 서로 존중하고 그렇기 때문에 낮은 자세로 섬기는 것이 지옥교에는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 2절에서 나이 많은 이를 책망하지 말고 오히려 아버지처럼 젊은 남자들은 형제처럼 권고하며 나이 많은 여인들은 어머니처럼 젊은 여인들은 온전한 정결로서 자매처럼 권고하라. 목회에 실패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걸 지키지 않아서 그래요. 또 실족하는 성도들도 이걸 지키지 않아서 대부분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그리스도인은 말이죠. 뭐 20, 30대인데 60, 70대하고 자기 친구같이 형제 자매 이러니까 친구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친구가 아니죠. 친구는 자기 동년배가 친구죠. 형이요? 누나요? 언니요? 이렇게 되는 거지. 형제래도. 특히 이 충청도 지방은 말이죠. 한 살만 차이 나도 대단히
저희 부모님 두 분이 다 여기 충청도 분이야. 그래가지고 우리 형제들은 조카든 나이가 많은 조카든 한 살만 차이나도 깍듯이 대하는 게 아주 훈련이 돼 있어. 보면 지금 여기 청주에도 마찬가지 다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면 그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착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실족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아무것도 아닌 건데 또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죠. 그걸 지켜야 되는데 안 지켰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근친상간은 죄죠. 아, 자기 형제나 부모하고 뭐 옆에 친척 되는 사람하고 이렇게 해서 무슨 성관계를 가졌다 그러면 그건 근친상간, 바로 법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젊은 여자를 대할 때 자기 자매처럼 대하면, 내 여동생이라고 그러면 그러지는 않는 것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런 욕정이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과거에 보면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 가운데 40대 후반의 유부녀가 20대 후반의 청년 회장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나갔어요. 거기 자기 남편도 교회 다니고 자녀들도 교회 다니는데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대단히 그 신학원도 나오고 상당히 대단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거엔 약하게 된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안 지켰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 여동생이나 누나하고 그런 짓을 하겠어요?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기 자매처럼 온전한 정결로서 자매처럼 권고하라. 뭘 권면할 때 그렇게 하라 그 얘기죠. 그래서 아무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남녀 구분이 있는 것입니다. 남녀 구분이 있는 것이에요. 무조건 막 믿는다고 그 다 이렇게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렇게 하면 젊은 여자들을 자매로서 대하면, 그렇게 하면 성희롱 같은 그러한 성희롱이나 간음 같은 거 이런 저지를 위험이 없다는 뜻이에요. 주님께서는 아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특성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를, 우리는 내 마음이든 또 육신적인 삶이든 뭐든 내부를, 내 자신을 강화시키지 아니하면 마귀에게 금방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부를 강화하라. 첫 번째, 나의 속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입니다. 나의 속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 모든 패배는 내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사람이 패배의식을 갖고 하는 것도 다 내부에서 일어납니다. 우울증 어때요?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죠, 전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내 자신이 내부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붙들면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가 있다. 내 안에 일어나는 생각과 모든 이런 나오는 것들을 내가 딱 붙들잖아요. 그럼 위험한 일이 발생한다. 악한 생각, 증오를 하면 뭐예요? 이미 자기의 마음으로 막 증오를 하게 되면 저 사람 참 죽어버렸으면 좋겠네 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살인이에요. 살인. 그래서 간음, 음행, 도둑질, 증언, 거짓 증언, 모독 이런 것들이 안에서 막 끊임없이 일어난다 그 얘기죠. 만약에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외부의 반대는 여러분을 더욱더 아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믿음이 견고하다면 말이죠. 외부에서 여러분을 반대해. 그리고 여러분을 조롱해. 그러면 여러분은 믿음이 더 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그럴수록 더 잘해. 환경이 나쁠수록 더 믿음이 잘 자란다. 그죠. 외부에서 몰려오는 핍박은 오히려 그리스도인을 기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은 어땠어요? 그 박해를,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봤을 때 찬양을 하며 기뻐하며 공회를 떠나고 막 그렇게 했던 것이죠.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면서 기뻐한 거예요. 야, 우리도 핍박받는다. 이제 주님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그것은 상급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 경지까지 가야겠죠. 그런 경지까지. 영적인 경지까지. 그래서 외부의 핍박자는 우리를 오히려 고무시키는 응원자일 뿐이에요.
우리를 더 믿음을 견고하게 만드는 응원자야. 너 믿음이 좀 견고해. 내가 너를 비난할 테니까. 너를 핍박할 테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죄입니다. 또 죄. 죄가 있으면 여러분이 무너지는 거예요. 부도덕한 불결한 삶, 거짓말,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일을 꾸미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벌써 많은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마귀로부터. 그 다음에 질투, 올바르지 못한 생각, 분쟁, 이기심, 세상을 향한 그릇된 요구, 그리고 저속한 목표를 붙들고 살면서 가장 고귀하고 선한 것에는 무관심하는 그러한 태도.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일수록 어때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죠. 이러한 내부의 내적인 죄들이 우리를 약화시키거나 또는 여러분들을 무너지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과 교제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항상 유지하게 되죠. 주님하고 기도를 탁 하고 매달려서 하면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내부에 있는 죄들을 몰아내는 것이에요. 내부에 있는 악한 것들을 우리가 몰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 이게 무슨 뜻일까? 나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자세히 생각해서 묵상을 해보면 여러분은 많은 지식과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지역교회 내부의 문제로 인한 악한 일들입니다. 지역교회 내부의 문제로 인한 악한 일들. 지역교회 역시 마귀의 집중적인 공격 대상이죠. 그 지역교회를 마귀는 항상 노리고 있어서 그 교회를 부숴버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지역교회는 뭐예요? 영적전쟁의 지휘소고 집결지고 그리고 영적 전투를 준비하는 곳이기 때문에 마귀가 여기를 부셔야 여기 있는 사람이 흩어져가지고 맥을 못 춘다. 자기를 공격 못한다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도권 교회나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지역교회가 무너진다고 그러지 않았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로 그 지역교회가 쓰러지게 돼 있다는 것이죠. 교회 내부의 쓴뿌리, 교만, 시기, 질투, 거짓말, 자기자랑, 인정받지 못하는 것, 육신적인 생활, 영적 생활의 미숙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역교회가 약화되고 쓰러지고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역교회 목회자들 간의 문제가 또 지역교회 목회자들 간에도 문제가 발생하도록 해서 결별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러죠. 발생한다 그러죠. 그 왜 그럴까요? 그것은 모함과 교만, 자기 자랑 등의 마귀의 공격으로 그렇게 돼 버리는 것이에요. 대부분 쓰러지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 교만에 평소에 교만한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 또 자기 자랑.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랑을 하려 보면 자기 여건이 안 되는데 그것을 높이려고 하다 보면 뭐예요? 모함을 하게 된 남을 끌어다 갖다 집어넣는다 그러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성도가 겸손하고 진리를 공부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헌신하고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고 자신을 쳐서 자제하면 지역교회의 문제는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이렇게 해버리면 겸손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모든 것을 자신을 자제하고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고 이러면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데 시간이 많이 남고 여유가 있고 그렇고 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잘 이렇게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나라의 폐망도 내부에 있다고 그랬죠. 예, 나라의 폐망도 내부에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그 국가가 우상 숭배를 한다든지 죄와 타락이 있을 때 그 국가가 망하게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부정부패 이런 거 많고 정치인의 부정을 뿌리 뽑지 못하면 나라 장래가 어두워버리는 그 공무원이 빠릇빠릇하고 말이죠. 그냥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러면 나라가 안 망해. 근데 공무원이 설설하고 뭐 갔다가 민원 제기하면 이거 두 달, 석 달이 가도 뭐 누가 큰 소리 안 치면
그냥 뭉개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런데 하다못해 시설 공사하는 것도 말이죠. 한 달 내에 딱 끝나버려가지고 교통도 유난하고 나가는 돈도 지출을 줄여야 되는데, 1년이고, 여기 보면 말이죠. 어느 공사에, 충청북도나 시청에 감사관이 약한지, 공사하는데 7, 8개월을 말이죠. 차가 밀리도록 만들어 놓는다고 얘기죠. 그러면 얼마나 그 경비가 누수되겠어요. 많은 시간들을 끌면 끌수록. 업체들은, 공사하는 업체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슬슬 느리면서 많은 돈을 받아내려고 하겠죠? 그러면 그것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면 안 되죠. 문제가 되죠. 그런 것이 다 부정이에요. 그거 다 부정이에요. 일 안 하면. 공무원들이 가면,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나오면, 국민이 어려움이 당하면 자기가 두 발 벗고 나서서 탁! 절도 있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군림을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들은 항상 자기보다 어때? 약한 나라를 공격하죠. 강한 나라하고 싸움 안 해요, 절대로. 공격하는데. 공격하는 나라는 저거 약하니까 내가 공격하면 이길 것 같으니까 하는 거. 자기보다 강하면 공격합니까? 안 하죠, 절대로. 자기가 죽을 텐데 왜 하겠어요? 그것을 이제 전쟁이 일어날 때 보면 상대 국가 나라의 내부를 보는 거예요. 그 내부가 어떤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래서 약한 것을 파악하면 공격하게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 어때요, 이스라엘? 전 국민이 사이렌 불면 말이죠. 여자고 남자고 아이고 뭐고 다 무장하고 배낭 메고 다 튀어나와요. 그 조그만 나라를 그 많은 아랍국들이 말이죠. 손을 못 대는 거야. 그 내부가 딱 단합이 돼가지고 건들면 그냥 난리가 나는 거죠. 사이렌 한번 불면 전부 전투 용원이야. 집에 배낭이 다 있고 말이죠. 총이 있고 이래가지고 그냥 들고 나와서 그냥 착착착착 움직이는 거예요. 명령대로, 지시대로.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대국이에요, 그게. 그게 강대국이에요. 아무도 손 못 대는 거예요. 나라에 불평불만하고 싸우고 서로 약점 파고 이래 놓으면 골치 아픈 거예요. 나라가 분열되고, 외세를 이용해서 갈리고, 과거에 우리 역사를 보면 그렇잖아요. 힘이 약하면 뭐 외세를 이용해가지고 또 전쟁하고, 거기서 이기면 또, 니나노하고 놀다가 또 문제가 되고, 난리가 나는 거죠. 우리나라도 보면 좀 심각해. 정권 쟁취를 위해가지고 난리를 쳐서, 제가 정치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말이죠. 한쪽은, 야, 저놈들은 토착외구다. 한쪽은 저거 빨갱이다. 맨날 이게 언제부터 오냐면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지금까지 해방된 이후 75년 동안 그거 반복이에요. 그거 반복이에요. 그거 웃기는 거야. 절대 국가가 강성하게 안 돼. 그렇게 해가지고요. 대한민국 건국 때부터 현재까지 똑같아요. 요만큼도 안 변했어요. 요만큼도 안 변했어요. 그 선진국이 되기 어려워, 그러면. 말로만 선진국이 됐다가 다 무너져. 서로 치는데 뭐. 정치인들에게 국민이 이용당하고 있다, 그 얘기죠. 정치인들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분열 조장을 이용해서 정권 쟁취를 목적으로 한다, 그 얘기죠. 전부. 정치인의 행태는 왜 그럴까요? 그가 세상 권세자인 마귀에 휘하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세상, 평화로운 세상, 절대 안 돼, 인간으로는. 절대 안 돼. 그 누가 하더라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재림하셔야, 다시 오셔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셔서 통치하는 완벽한 왕국이 어서 와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들이 통합이 잘 되었기 때문에 아랍국가들이 미워도 큰 척 없애버려야 되는데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꼼짝 못해. 마귀가 개인이나 교회를 공격할 때도 믿음의 그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약한 상태에 있을 때 공격해버리는. 그래야 효과를 크게 낼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러면 한 명 한 명 그렇게 그 믿음을 약화시켜버리면 마귀가 결국에는 숫자가 믿음 약한 사람 숫자가 많아지면 어떻게 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 패배하든가 정신을 바짝 차리든가 둘 중에 하나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내부적으로 약할 때 강대국이 항상 공격을 했어요. 근데 그건 누가 했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강대국을 통해서 공격해가지고 포로로 만들든가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버리고 다 뺏어가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죠. 강할 때는 주변 국가들이 얼씬도 못했어요. 어느 때? 다윗과 솔로몬 때는 그랬다고 얘기죠. 다윗과 솔로몬 때는. 오히려 조공바치로 와. 아유, 좀 우리 좀 잘 좀 도와달라고.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공격할 때도 어땠습니까? 죄와 분열 때문에 공격을 한 것이 밀고 내려왔어요. 이집트 로마의 침공도 마찬가지.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로마나 이집트가 침공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국가도 내부로부터 문제로 붕괴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넷째로, 그러면 내부를 강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몇 가지 알아보면, 첫째, 하나님을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내가 강하려면 사람이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어떻게 해? 죄와 멀리하게 되죠. 그럼 마귀가 찝쩍될 수가 없어. 마귀에게 틈을 안 줄 수가 없다고 얘기죠. 그리고 늘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낮아야 돼. 마음,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마음의 겸손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겸손. 겉으로 겸손한 게 아니라, 예, 이런 것이 아니라, 마음 자체가 겸손하다. 겉으로만 겸손한 게 아니라, 실제 겸손해야 된다고 얘기죠. 마음이. 뭐, 겉으로 막 그냥 우락부락해도, 안으로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본인이 안다고 얘기죠. 또 많은 사람들이 서로 아는 것이에요. 다는 모르지만. 그리고 주님을 두려워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성경의 지식과 지혜들을 내가 다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러니까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주님을 높이고 위대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하신 말씀을 정신 차려서 보게 되죠.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습게 보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어요. 성경적인 진리의 지식을 알 수가 없다고 얘기죠. 성경에 관해서.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함을 간구해야 된다. 그 얘기죠. 이건 성령 충만하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입니다, 이거는. 만약에 안 하면 명령 위반죄에 걸려드는 거예요.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그럼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성령 충만이 됩니까? 내부적으로 강건하고 외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자기 내적으로도 강건하고 또 외적으로 하나님에 관해서 잘 자신이 준비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 하나님 일에 관해서 잘 자신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자신과 자아와 죄를 멀리하는데 게으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휴, 말아버리지. 그냥. 에이, 뭐. 이렇게 하고 자신에 관해서 점검한다든지 또 죄를 멀리한다든지 이런 것에 관해서 게으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이에요. 또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사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그 사람은 어때요? 반역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또 뭡니까? 다른 사람을 도우라. 다른 사람을 도우라. 선한 일에 진력을 하는,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죠. 내가 해야 할 일이 없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남을 나보다 낮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도 오히려 다른 사람을 더 이렇게 낮게 생각하는 마음. 또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어땠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셨어요. 자기를 위해서 산 거 요만큼도 없어요, 주님은. 전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헌신,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 이러면 이런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을 돕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부를 강화할 수 있는 것이죠. 내부를 강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눈먼 자를 찾아내시는 눈과 외로이 부르짖는 자들을 자들의 부르짖음을 듣는 귀를 갖고 계세요. 그분은. 또 넷째는 뭐예요? 성경을 공부하고 읽고 실천하는 것. 이건 뭐 약방의 감초처럼 반드시 들어가는 내용. 성경은 뭐예요? 성경이 여러분의 인도자죠.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어디서 하나님이 불러도 없어요. 이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현현하시는 거거든요. 계시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계시를 주는데 뭐 이상한 형태나 꿈이나 무슨 이런 걸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계시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을 잘 마음에 담고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동적으로. 그 다음에 이 평안과 능력의 근원이신 주님, 주님의 길을 볼 수 있게 마귀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길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해주시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성령의 칼이라고 말씀해요. 성령의 칼. 자, 다섯 번째도 약방의 감초처럼 꼭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모든 것을 기도드리는 것이죠. 내가 필요하고 딱 아쉬운 것만 기도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일, 그리고 이 일이 맞는지 틀리는지, 길이 바른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나는 앞길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 여쭤봐야 되는 것이죠. 주님, 제가 이 길을 선택하려고 그러는데 주님, 맞는다면 잘 가게 하시고 틀린다면 돌아서게 해주십시오. 또 지금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여기서 틀리는 거 있으면 또 잘못된 거 하나님께 주님께 잘못 보이는 것이 있거나 주님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알려주시던 양심의 찔림을 주시던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시던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알려주신다고 말씀이죠. 그걸 잘 받으셔야 돼요. 그걸 매일매일 잘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죠. 자기 고집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제일 인도하기 어려운 사람이 고집 센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 외에는 다른 사람 말을 안 듣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어려운 사람이에요. 권면을 해주고 좀 도와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고집을 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예 안 해버리죠. 아예 안 해버립니다. 잘못하면 원수나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기도에 게으른 거, 이건 모든 연약함과 붕괴의 시작이라. 그 사람의 영적인 약하고 그 사람이 무너지는 거, 기도를 안 하면 나중에 서서히 무너지게 된다. 그리고 어느 시점이 돼서 완전히 무너져버리게 된다는 거죠. 어려움을 극복하는 거 뭐예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기도예요. 바로 주님은. 주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한 기도. 오죽하면 사무엘은 자기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해달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제 묵상입니다. 묵상. 묵상으로, 이 묵상은 뭐냐면, 물론 하나님 말씀도 묵상하지만, 묵상으로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거예요. 너무나 바쁜 생활, 그리고 너무나 쫓기는 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 자식이 자신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묵상이라는 것은 여유를 갖게 되거든요, 사람이. 그러면 상대의 입장에서 나를 보게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보게 돼요. 주님께서 나를 지금, 나 이 상태를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 이것을 딱 보게 된다고 얘기죠. 객관적인 입장에 서서 자신을 관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점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현재 처한 믿음의 상태, 여러분이 현재 가고 있는 길, 이런 것들을 묵상해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성령의 가르침에 비추어서 어떤가? 또, 아니,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에 내가 비춰보면 어떤가? 이것을 내가 이제 묵상을 하게 해보는 거예요, 한번. 시간 날 때. 야, 이게 내가 정말 잘못된 게 투성이네. 그러면 빨리 엎드려서 주님하고 교제를 회복하고 해야 되죠. 발견하면 즉시 시정을 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도 마찬가지지. 직장이나 이런 데서 상사가 뭐 잘못해서 이게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많이 아는 사람인데 자기보다
그 조언을 해주면 말이죠. 빨리 확인해서 나한테 잔소리하네. 그래 버리면 말이죠. 직장생활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못하는 거죠. 거기서 하면은 뭔가 이렇게 알려주면 그거 그 사람이 얘기한 걸 두 배를 자기는 뛰어야지.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그걸 보여야지. 그리고 그게 선물이야. 상대에게 주는 선물. 그러면 말이죠. 그러면 항상 어때요? 진급도 그냥 착착착착 돼버려. 뭐든지 다 그런 것이에요. 똑같습니다. 세상 삶이나 하나님하고 관계나 다 마찬가지예요. 게으르면 안 되고 고집 세면 안 되고 그런 것이에요. 자존심 강하면 안 되고 너무. 주님과 하고 관계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전쟁이 있다면 승리하겠죠. 패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종이 되는데요. 그리고 패배라는 것은 우리 전쟁할 때 만약에 국가와 국가 전쟁한다. 패하면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종으로 달라는 거 다 주든가 아니면 전쟁 싸워서 내가 죽든가 나 그러기 싫다고 그러면 다 잡아 죽일 거 아니에요. 전쟁에는 무자비해요.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이 일어나면 무자비한 거예요. 광주 사태가 왜 이렇게 무자비해요? 서로 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무자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적으로 생각하면 이 생각이 딱 방어 개념으로 들어가가지고 내가 이제 적과 싸워야겠다 그러면 서로가 무자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군사 존재의 가치는 뭐예요? 영적 전쟁의 승리예요. 영적 전쟁의 승리. 항상 깨어있고 자신을 돌아보며 말씀과 기도를 힘을 얻어가지고 주께 영광,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겠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말씀들에 우리 이 몸의 안에서는 악한 것들만 나온다. 그러니까 내가 곰곰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 다 틀린 거야. 그 생각대로 가면 큰일 나. 그냥 보편적인 생각과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여러분이 실패와 좌절 이런 것들이 그 횟수가 적고 또 내가 실족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아 그리고 그런 사람일수록 나중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고 상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쉽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노력 안 하면 모든 것이 안 되고 내 의지를 사용해서 무엇을 안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들의 관계이고 그리스도인간의 관계 모든 것들이 공통 분모가 바로 그러한 것들인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나오는 더러운 것들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열정,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첫째로 사랑하는 열정을 가지고 주님 오실 날까지 믿음을 잘 견지할 수 있도록 저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오후 예배와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